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고래가 몹시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키가 많이 모자라게 되어서 헌혈이 필요했습니다. 고래가 헌혈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의리 있는 물고기들이 고래를 돕기 위해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고래와 친하게 지낸 붕어는 끝까지 헌혈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 보니까 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붕어가 자기 친구였고 형님이었던 고래가 헌혈이 필요한데 헌혈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 붕어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평소에 고래 형님하고 친하게 지냈잖아. 어떻게 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릎쳐갈 수 있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붕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나는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야. 그래서 피가 없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붕어빵은 겉보기에는 붕어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붕어의 피가 없듯이 신앙생활 우리들 가운데도 신앙의 겉모습은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내용물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도 어쩌면 내용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열천의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도에게 내용물이 있는, 기름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내용물이 있는가. 외형적인 갖추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갈 수 있는데 그 내용물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처녀 비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될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파헤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좀 생각해 보고 본문이 지닌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친구의 들러린 열처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신부들이 들고 있는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기름은 성령의 내주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속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관리, 내용물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거다라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라 했습니다. 이 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 속에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분은 과연 깨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때로 주님이 재림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 오셔도 자신있게 신앙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라고 물으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존재다. 그럼 신학적 명제 가운데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난 예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 레디라는 말은 어디에 잘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을 믿고 성령임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이미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이 날 통치하고 내 가정을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을 잘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도 완벽해요. 성령님들의 사역도 완벽한데 문제는 아직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우리의 신앙이 완벽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사람의 신은 수십 연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상황,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는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고 냉랭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와 아직인데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습니까? 라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 재림하고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 좋고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슬럼프가 오죠. 그렇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 나태해집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도 영적인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식년 기간 중에 읽은 책 26권을 보고해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아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란 책을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란 책을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 한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요. 나는 이런 유형에 속하지 않은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유형은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이 빠지기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속을 주로 자리 들어보는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무엇이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돌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민스러워요. 자기를 자꾸 자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슬럼프가 없는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험당했다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시험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유형을 예레미야다 혹은 세례요한이나 바울이나 루터와 같은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몸 상태에 따라서 영적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영과 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몸도 정신도 영혼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힘들면 하나가 병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몸이 쇠약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19세기 훌륭한 설교 가운데 찰스 스펄천 목사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영국 시내에서 40년 동안 능력있게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통풍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건강하다 통풍이 발병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그 병 때문에 영적인 다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통풍 때문에 앓다가 힘들었고요. 통풍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찰스 스펄천 목사님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몸이 아프니까 신앙이 다운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왜 잘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나의 영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38도쯤 올라가니까 몸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숨을 헐떡헐떡하고 쉬었을 거예요. 몸이 다운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몸만 다운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몸이 다운되고 힘드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왜? 몸에 지금 병이 들어있거든. 몸이 힘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침체를 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이 건강할 때는 영적으로 올라가지만 몸이 연약해지면 영적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작용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도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습니다. 물질의 복도 괜찮아요. 자녀의 복도 괜찮습니다. 굉장한 큰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딱 돌아섰는데 영적인 다운된 거예요.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이 850명과 한 명이 대결했어요. 제물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엘리야 선자가 기도했을 때 제물도 제단도 흙도 다 태웠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850명 다 물리쳤어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딱 지나자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니도 죽여버린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해줬는데 네 말정도야 내가 이겨나가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 말 딱 들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루길 들어가서 광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죽여달라. 영적인 다음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해도요 놀랍게 그 반작용으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난 프로젝트나 발표회나 예배를 잘 주관했는데 돌아서 집에 가면 영적으로 확 주저앉는 걸 리더들은 아마 경험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반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귀가 영적인 침체의 빠뜨립니다. 앞에서 말하는 내향적인 사람 몸 상태에 따라서 반조응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문제는 원수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사정은 잘 아시만요 마귀도 내 약한 부분 잘 알아요. 알면 알수록 저 사람 공격하면 약점을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날 잘 아니까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제일 약한 부분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나는 영적인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신앙만 있다고 영적인 침체에 안 빠져요. 그런데 항상 뜨거운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한순간에 불신앙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나를 미용하여 물 위로 걸어오소서 오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물 위로 걸었어요. 주님 바라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걸 보게 되죠. 한순간의 불신앙이 침체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유형을 다섯 가지를 소개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고, 몸이 아픈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고,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 유형은 반작용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 마귀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위에 있는가, 나무대에 있는가.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 수를 체크를 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체크하면서 네 뭘 말하겠나, 하나님 나라 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체크를 해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봐야 된다 답을 주고 승리를 이끌어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영적인 생활보다는 세상 속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도 몇 성도님한테 전화를 하고 몇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려운 힘든 가정들을 방문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가슴이 참해요. 성도들의 사는 게 이 더위에 힘들게 사는 모습하고 가슴이 참해서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게 어쩌면 미안할 정도인데요. 성도의 삶이 힘든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네 영혼아, 네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가, 내가 내게 물어보고 내가 답을 내서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불행히도 우리는 세상의 삶이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더위 때문에 그런지 내 신앙 체크를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두고 잘 보면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이런 사람인데 지금 그래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사인을 막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두 가지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면 제가 전화를 걸거나 분명히 검증을 했을 건데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얘기라서 검증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글을 읽고 이대로 믿어가지고 내게 손해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이지리아에 계신 다니엘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 목사님은 2001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 오후까지 42시간 동안 죽었던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이 사람 죽었다라고 판명을 내린 동안에 42시간 동안 이 사람이 죽은 상태로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 사람에게 방부제 처리를 하는데 방부제가 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서 하여간 42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42시간 동안 어디를 갔다 오냐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고 온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동기는 부부싸움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면 목사님 외에도 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긴 그랬는 거예요. 2001년도 11월 29일 목요일에 목사님 외에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부부싸움이 좀 심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하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되도록 하의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루가 지난 저녁에 운전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의 차가 20년 된 230 벤처 자동차를 타고 되겠는데 20년 된 차가 이르마트를 내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가니까 이 목사님 그날따라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자동차에 진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보니까 뚝처럼 세우는 뭔가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있어서 거기다가 차가 확 박아버리는 거죠. 안전벨트 없이 그대로 박아버리니까 핸들이 자기 이 앞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손상을 가지고 왔고 그 피를 치켜가면서 호흡곤란에 빠졌습니다. 구급차가 오게 되고 인플란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가 말이는 경우로 갔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큰 병원 가십시오 라고 해서 80km 떨어진 더 큰 병으로 가는 가운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자기 육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놀라운 체험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천사 인분이, 천사 두 명이 엠브란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천사 둘이 자기의 영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죽은 몸은 엠브란스 안에 있고 영의 몸이 뚝 떠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자미가 낙원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천사가 양쪽에서 네 낙원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천사 두 명과 함께 낙원에 온 거예요. 낙원에 도착해 왔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보니까 반짝이는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질서있게 찬양하는지, 저거는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천사가 하는 찬양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천사가 하는 말이, 지금 찬양 드리는 사람, 천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님 한 분께 헌신했던 사람이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찬양 보니까 인종에 구별이 없더라는 거죠. 흑인이 없고 백인이 없고 황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늙어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하게 전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목사님도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저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기를 원했지만 이 나분을 안내하는 천사가 다른 것을 보아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출하는 다른 곳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천사가 이번에 보여준 것은 이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 왔을 때 살 집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집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끝나기 전에 벌써 집 있는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집을 본 다니엘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집을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밑이 있더라는 거죠. 집의 밑이 빛으로 쫙 구성되어 있고 집의 벽면은 유리로 전부 다 장식되어 있고 그러나서 집 위로 아래로나 전부 다 너무 크게 해서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 같고 집은 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 속에 이렇게 구경하는데 찬양 소리가 집 밖에 얼마나 잘 들리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가 이 찬양 소리가 들려서 집 밖을 가보니까요 꽃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더라는 거죠. 꽃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보고 있는데 천사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집은 준비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준비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시간을 연기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은 다 준비가 되는데 예수님 지금 시간을 연기하고 있다. 이유는 성도들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어서 천사가 이 다니엘 목사님을 지옥을 데려갔는데 천사가 손을 올렸다 딱 내리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들어서 보니까 처절한 사람의 울부짖음과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천국은 완전히 어둠의 장소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본 그대로 썼는데 너무 처절해서 제 입으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큰 고통 속에서 끝없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천국 지옥을 보여준 천사가 다니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가서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자신이 살아난 것과 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경고가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 마지막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 속에 어떤 다른 사역자와 두 사람이 도착하게 되고 그 길로 통해서 복음 전도자 두 사람이 함께 뛰어내렸더니만 죽었던 이 다니엘 목사님이 살아나버린 거죠. 죽었다는 사망 증명서 의사가 써놓은 거 있고요. 여러 증인들이 이 목사님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방부제 처리를 하는데 방부제가 안 들어갔는가 그 이유들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 막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핵심적인 이런 겁니다. 살아난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강력하게 외칩니다. 지금 진실로 교회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할 때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쳤다는 거죠.
첫 번째 얘기입니다. 라이즈에서 두 번째 얘기, 있었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정에 하려면 밴드를 가끔씩 집사람과 훔쳐볼 때가 있어요. 근데 밴드 속에 누가 올렸든지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밴드 속에 올린 글은 2015년도 그렇지만 인터넷상으로 포괄된 건 2013년도 2년 전에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바람 부는 황량한 길로 흘러가신 어떤 노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나이젤입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노인 한 사람 길을 걸어가니까 차에 태웠습니다. 조금 가는 가운데 노인 그 노인이 자네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게요.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난지 아는가?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어떤 노인이 타더니만 하는 말이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난지 아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천국 얘기할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그 어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천국에 벌어진 일을 어르신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서 천사들에게 드디어 심판의 나팔을 부르라! 라고 명령을 했다.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명령하니까 천사들이 일제히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나팔을 딱 들었다는 겁니다. 불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저희의 흘린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흘린 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피를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했고 성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고 증거를 좀 해라.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이 목사임을 아는 것 같은 그 노인의 말에 놀라서 옆에 어른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일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나의 지라로 보내신 그 천사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하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탁드리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순간 연기처럼 옆자리에서 사라진 겁니다. 제가 나이지라에 있었던 두 분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허황된 이야기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를 깨어있게 하기 위한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열처녀 비유는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느냐? 아니면 외형은 갖추었지만 신앙의 내적인 모습이 부족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느냐.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지난 주 중에도 몇 분 목사님 우리 교회와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외형은 갖추었지만 내용물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진정한 모습이 없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냈거든. 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한가?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 신앙의 열등도 갖추어져 있고 직분도 갖추어져 있고 어느 정도 외형은 갖추어져 있지만 신앙의 내적인 모습이 부족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그런 적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게으시단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동태 목사가 된 거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목회자도 사실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를 하고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여기에서 행복에서 지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 가서 행복한 주님의 날, 행복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누구에게부터 내가 신앙생활에 끼어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내가 지금 혹시 무덥고 이런 신앙을 지치게 하지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고 끼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